배드를 간단하게 좀 보면, 저는 이제 프린터를 또 오래 쓰기도 했으니까, 가장 오래된 제 프린터는 옛날에는 이런 금속 배드를 썼어요. 완전 금속이거든요. 금속 배드에 막 스프레이 뿌리거나, 뭐 풀칠하거나, 여기에 테이프 써서 붙이거나,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속 배드는 그래도 딱 식으면 탁 떨어지는 그런 기분은 있었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금속 배드가 이제 빠이빠이가 되면서 그 빌드텍이었죠. 빌드텍이 좀 이거를 유행시키긴 했는데, 그러니까 프린터 출력물이 잘 붙는 이런 배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상태여서,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여기 집게, 배드에다 집게를 꼽아서 사용을 했었죠. 얘도 이제 한물간 배드.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자석 배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질감은 비슷하게 가져가되, 얘는 이제 출력을 이게 휘어지지가 않으니까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석, 탈부착이 용이한 자석 배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자석 배드 같은 경우에는 안 떼진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리거나 접어버리거나 그러시면 실제로 배드가 이렇게 굴곡이 져버리면 레벨링 맞춰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드가 이제 찌꺼기 남았다고 막 어떻게든 떼려고 막, 막 이렇게 구겨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탄소 유리 배드가 나오기 전에 완전 유리 배드를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제가 맞춘 거예요. 제 프린터에 맞게 강화유리집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맞춘 유리예요. 유리배드를 사게 되면 광이 나거든요, 출력물에서. 그래서 유리배드를 그때 강화유리로 이걸 맞춘 거였는데, 어느 순간 얘도 유리배드 위에 이렇게 텍스처가 입혀진 뭔가 오돌오돌오돌합니다. 탄소유리배드라고 하죠, 탄소유리배드. 이렇게 PEI 배드. 그래서 얘도 역시 자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런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출력물을 떼기도 쉽죠. 출력물이 일단은 안착이 먼저기는 하지만 출력물이 이제 너무 떼기 힘들면 또 불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PEI 텍스처 배드입니다. 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요거를 이제 출력물로 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다 배드만 다르게 해서 뽑은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PEI 배드에서 뽑은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광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요 배드에서 나온 친구. 요 상태에서 출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축축축축축축축 출력을 한 거고요. 요게 완전 유리 배드. 아무것도 없는 완전 유리 배드에서 요 상태로 출력을 하면 이게 광이 장난 아닙니다. 유리 배드의 엄청난 특징은 광이 진짜 많이 납니다. 이거 그냥 PLA예요. 똑같은 노란색 그냥 PLA인데, 그러니까 실크 PLA도 아니에요. 보면 이거 PEI 배드, 얘는 유리 배드. 차이 나죠? 광이. 그래서 유리 배드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훨씬 더 올려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더 유리 배드는 안착이 더 많이 돼요. 그리고 유리 배드는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열을, 이게 전도라고 하잖아요. 열 전도. 열이 고루고루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열, 히팅하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내가 50도로 세팅을 했어도 여기 가운데가 50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서 측정하면 막 45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유리배드는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배드를 사용할 때는 탄소 유리배드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는 조금 더 일반 배드보다 올려서 사용한 게 좋고요. 요거 이제 텍스처 배드에서 나온 게요 상태에서 출력돼서 나오면, 얘는, 아, 요거는 영상에서 얼마나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약간 가죽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질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얘는, 이 텍스처 배드는 요 밝은색 계열보다는 어두운 색을 쓰면 티가 잘 나요.
이거 그냥 PLA입니다. 그냥 검정색 PLA를 사용한 거고요. 텍스처 배드에서 이렇게 뽑아서 나온 거. 훨씬 좋죠? 노란색은 잘안 보였을 거예요. 색깔이 어두운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크 필라멘트랑 이제 얘가 실크, 그다음에 마블, 대리석 필라멘트 뽑아봤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별로 감흥이 그닥 없었어요. 오히려 실크 필라멘트는 좀더 촌티나졌고, 그다음에 얘도 마블 느낌도 그닥 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지금 저쪽에 있는 엔더 3, 엔더 5에 제가 사용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지금 보면 하나는 요게 이제 텍스처 배드에서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일반 PEI 배드로 뽑은 겁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로 요거는 두 개가 지금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출력을 한 거고 확실히 요렇게 지금 텍스처 요 느낌이 바깥에 살릴 수 있게 출력 아이 요거는 이제 모델링하고 만들 때 생각을 해야겠죠?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고급져 보입니다. 그래서 텍스처 배드가 물론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요 느낌도 좋지만 일단은 여기가 오돌오돌하기 때문에 재료가 붙는 면적이 많죠. 그래서 안착도 훨씬 더잘 되고요. 그리고 잘 떼지고 해서 요즘에는 거의 웬만하면 다 저도 텍스처 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